네,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소 얘기할 게 많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1에서 numpy를 임포트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모드로 파이썬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umpy를 임포트하는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해보고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4번. 저희가 이렇게 import numpy 해가지고 edge np 이렇게 해서 numpy를 import하면 numpy가 import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numpy라는 거는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 파이썬도 설치되지만 numpy도 같이 인스톨이 됩니다. 이게 인스톨 되어 있고 그리고 numpy라는 모듈, 그러니까 numpy라는 모듈, 그러니까 numpy.py라는 파일이 path라는 걸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path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import sys라고 해서 sys 자체도 빌트인 모듈이거든요. 제가 좀 내용을 좀 컨닝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빌트인 모듈이고요. 이 빌트인 모듈이 파이썬 자체가 C 파이썬 뭐 이래서 사실은 C로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sys라는 것 자체도 sys 모듈.c로 짜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컴파일된 파이썬 뭐 3.7이면 3.7, 3.6이면 3.6 .ex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 sys라는 모듈 자체는 C로 짜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sys 안에 들어가서, 예, sys 안에 이렇게 가보시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path라는, 네. 이게 아마 변수인 것 같아요. path를 사용하면 파이썬의 path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ys.path라고 쳐볼게요. sys.path 치시면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네, path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얘는 이제 자기 디렉토리니까 당연히 잡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제 아나콘다 3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들인데 여기에 뭐 여기 그리고 DLL 폴더 밑에 립 폴더 밑에 그리고 립 밑에 사이트 패키지 밑에 또 win32, win32 립, 파이썬 윈, 아이파이썬 익스텐션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패스가 잡혀져 있어요. 아마도 numpy는 이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 유저스 밑에 제그 호스트명 밑에 아나콘다 3립 밑에 사이트 패키지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유저 밑에 트루스 밑에 아나콘다 3 어딨나요? 아나콘다 3립 밑에 사이트 패키지스 밑에 있을까요? 넘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있네요. 임포트 넘파이는 그러면 뭘 의미했던 건가요? 예, 넘파이 폴더. 예, 패키지죠. 넘파이 폴더를 임포트하는 겁니다. 이 안에 가시면 네,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import numpy 한 다음에 import.linealgebra, linalg를 하게 되면 이 폴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 파일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import numpy하고 AI linalg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거 lin이라고 이제 별칭 붙이고 lin.det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array를 numpy array np.array 뭐두개 원소 1, 2, 3, 4 하면 아까 2가 나왔었죠. 왜 없지? 아, 아닌데. 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2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는 numpy import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다시 할게요. 그 다시 얘만 임포트 시키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임포트 시키는 게 아니니까 얘 지워버리고 그러면 np.ailing 이게 돼요. 분명히 저희는 numpy만 임포트했는데 이게 어떻게 임포트가 됐죠? 그거에 대한 비밀이 이제 이 폴더 안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numpy 폴더 안에는 제가 그 방금 전에 아까 시나리오 3번에서 설명해 드린 게 3, 파이썬 3.3부터 들어있는 이 init이라는 init.py 파일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사용하면 어떤 걸할수 있냐면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면 자, 뭐쭉 주석이 나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코드가 들어있죠. from. 이게 뭔가요? from.import linalg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상대 경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numpy라는 폴더에 들어오고 나면 점은 자기 자신의 폴더를 의미해요. 그러면 즉 from 점에서부터 linalg 패키지를 로드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은 자기 자신의 폴더를 말하는 거고 점점은 상위 폴더잖아요. 그래서 from 여기에서 자기 폴더에서 linalg 패키지를 로드해라. 이 코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init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패키지 그러니까 numpy 패키지를 로드한 순간 이 init 파일이 먹으면서 init 파일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얘도 같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import numpy.ail linalg라고 명시적으로 해주는 행위를 이미 이 위에서 다 해버렸다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import numpy 하게 되면은 numpy 폴더, 즉 numpy가 설치되어 있는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뒤지겠죠. 다 뒤져서 numpy가 들어있는 폴더가 이제 이 안에 있다 알고 그러면 numpy 폴더로 가서 이 폴더죠. 이 폴더로 가서 예,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가 이 init.py 파일을 읽게 되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이런 from 해가지고 numpy 안에 있는 이런 모듈들을 다 읽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도 들어있고 뭐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데요. 다른 코드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심지어 함수도 들어있습니다. 함수. 그래서 실제로는 numpy만 임포트했지만
numpy.linalg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 그 이유는 init.py를 읽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할때 init을 이제 안 써도 되니까 굳이 이제 저런 코드를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때 상위 패키지만 읽어와도 하위에 있는 패키지까지 같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의성이 예, 좀 증대가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제 시나리오 4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얘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아까 시나리오 2에 볼까요? 시나리오 3을 볼까요? 3을 보면 테스트 패키지를 썼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주피터 노트북이고, 얘를 py 파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노트북의 특징은 한셀한셀 실행하면서 각 셀에 있는 변수들 값이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기 좋다는, 그리고 이런 시각화 툴도 이 셀에서 직접 그려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노트북을 써가지고 변수들 확인하고, 그리고 에러 나면 뭐 어떤 값들이 잘못됐는지 쳐보기 좀 편하니까 노트북을 사용하고, 이 코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얘를 py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py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두 개를 같이 놓고 작업하기에 이 주피터 랩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바로는 이 환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로또 게임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창을 가르면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붙여주시면 돼요. 내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별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저장은 컨트롤 S나 아니면 여기 저장 어딨어요? 세이브 하거나 하면 되는데 컨트롤 S만 누르는 게 편하시죠? 자, 이제부터 스크립트 모드의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얘는 이 자체로 실행이 안 되잖아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서 커맨드 창에서 실행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행할 것 같으면 굳이 이걸로 안 만들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를 이제 스크립트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셀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터미널 환경에서 터미널을 하나 실행을 하고요. 얘는 닫아주고, 네, 터미널 환경에서 어떻게 실행하시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python하고 .py를 호출하면 돼요. .py는 뭐냐면 로또 게임이죠. 로또 게임 .py. 아, 지금 왜 깜빡거리냐면 얘가 이제 바닥에 떴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환경은 이 어디 갔나요? 패키지. 이 노트북 환경이랑 틀려서, 노트북 환경처럼 이렇게 바로 셀에 뜨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자세히 보시면 이 로또 안에 플로터에다가 plt.show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리눅스나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바로 이셀 안에 그려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plt.show를 해서 따로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플롯립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이제
별도의 창으로 뜬 겁니다. 얘를 닫아야지만이 얘가 이제 다시 프롬프트가 돌아와요. 다시 해볼게요. 깜빡거리죠, 바닥에. 누르면 얘가 떴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로또 제너레이터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시키는데, 임포트 할때 이런 코드를 넣었다고 해보죠. 저희가 이제 나는 이 .py 파일에서 뭔가를 실행하는 코드를 이렇게 짰어. 얘를 실행하고 리절트는 이렇게 받은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 하는 코드를 이 안에 짰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 로또 폴더 안에 로또 제너레이터 파일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자체를 스크립트로 실행하게 되면 로또 번호가 출력이 되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CD 로또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Python 로또 제너레이터 .py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른 이제 로또 번호들이 실행이 될 텐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모드의 간결성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저희는 이 로또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단독 파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어딨죠? 로또 게임, 점점. 이 폴더에 있는 로또 게임을 실행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y. 이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떴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는 출력이 안 됐는데 왜 출력이 됐을까요? 보세요. 이게 로또 게임.py 파일인데, 로또 게임.py 파일에 어디에도 출력 코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출력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로또 패키지에 있는 로또 제너레이터.py를 호출하게 되면, 임포트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임포트하는 순간에 이거 전체를 다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코드도 수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 싶어요. 예,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했던 코드들을 임포트했을 때도 이게 작동되도록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별도 함수 안에 밀어넣는 거예요. 주로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밀어넣고요.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나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뭐죠? 저장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안 됐죠. 근데 이거는 좋다 이거죠. 이거는 좋은데 터미널이죠. 자, 보세요. 로또 폴더에 들어가서 로또 폴더에 이 제너레이터 파일이 있잖아요. 파이썬 로또 제너레이터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함수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 나는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 단독으로는 실행 안 돼?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크립트 모드일 때, 그러니까 임포트 된게 아니고 내 자신이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될 때
나를 수행해라 라고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네임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크립트 모드 호출되면 이 네임이라는 것 자체에 자기 모듈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죄송해요. 이 네임이라는 것 자체에 메인이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메인 스크립트야 라고 이제 알게 되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네임 키워드에 나 지금 나 자신을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했어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조건이 만족하면 네, 메인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얘를 수행했을 때 로또 제네레이터 자신을 수행했을 때이 조건에 걸리게 되고 메인이 실행되니까 메인 안에 있는 이 코드가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임포트하고도 이제 무관하니까 임포트에도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로또 제너레이터를 임포트할 때는 이 조건이 만족을 안 하게 되니까 메인이 수행이 안 돼요. 신기하죠? 네, 원하는 대로 수행이 되었고 다시 터미널 1에 가서 얘는 로또 게임이죠. 네, 원하는 대로 프린트가 안 됐네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할 점까지 확인해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파이썬 팁, 그 스크립트 모드 실행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파이썬 마이너스 i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로또 게임을 만들었었죠. 예, 로또 게임을 만들었는데 일단 플로팅하는 부분은 약간 주석으로 바꾸고요. 리절트를 가져오는 부분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얘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수행하면 플로터랑 제너레이터 읽고 제너레이터 읽어서 로또 제너레이터 하면 리절트의 값이 담기죠. 담겼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 리절트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막 쓰면 되겠죠. 뭐 리절트 뭐 이렇게 여섯 번째 자리는 6이 아니라 5죠. 5까지는 뭐 1등 넘보고 퍼스트 넘 그리고 보너스는 리절트 제일 마지막 거다. 뭐 이렇게 코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스크립트만 수행한 뒤에 추가적으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자체는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뭔가 행위를 인터랙티브 모드로 하고 싶은 거, 인터프리터 모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파이썬 마이너스 i 옵션입니다. 자, 얘를 저장을 하시고요. 얘를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지우고 파이썬하고 바로 로또 게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 하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스크립트 모드에서 인터프리터 모드로 가서 이 리절트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값을 조사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작업들을 더한 다음에 뭐 뒤에 뭐 지지고 볶고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파이썬 마이너스 i 하시고 로또 잘안 보이죠? i자가 약해서 여기 i자 보이시나요? 예, i자가 좀 흐릿하게 나오네요. 라이트 모드로 바꿔도 똑같구나. 네, i가 있습니다. 여기 i가 있고요.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화살표 꺽쇠 세개 있는 프롬프트 모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느냐?
이 로또 게임에 임포트된 이런 변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리절트. 네. 리절트 값이 신기하게도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돼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조사하고 말고 할게 없는데, 이 스크립트 안에 많은 변수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값들을 조사하고 연산하고 출력하고 하는 행위들을 이 인터프리터 모드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린트 리절트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아까 쳤던 퍼스트 넘은 뭐,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작업을 더 하고 싶은 거죠. 리절트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보너스는 리절트 마이너스 1. 그리고 프린트 퍼스트 넘. 프린트. 코딩을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1까지죠. 그러면 네, 6개가 1등 번호고, 보너스 하면 11이 보너스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 모드에서 인터프리터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굳이 얘를 다시 주피터 노트북 열어서, 네, 여기서 코딩을 안 하고 이렇게 스크립트 실행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인터프리터 모드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수 있다, 아니면 연산을 뭔가 이렇게 공리해 볼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시나리오 4번 마지막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네, 오늘 좀긴 시간 동안 확인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포트는 파이썬 모듈을 불러오는 행위고요. 그 모듈을 불러오게 되면 모듈에 있는 모듈 자체 또는 변수, 함수, 그 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듈은 뭐냐? 모듈은 파이썬 파일이다. .py 파일이다. 그리고 패키지는 뭐냐? 패키지는 모듈을 포함한 폴더. 네, 폴더가 되겠습니다. 폴더. 그래서 어떤 아나콘다 설치했을 때 기본 패키지 불러오는 거 확인했었고요. 뭐 별칭 주는 것도 확인했었고. 그리고 직접 작성한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 같은 폴더에 있는 경우 임포트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특정 폴더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은 이게 바로 그 폴더가 패키지이기 때문에 import 패키지 하시고 그 뒤에 점 붙여서 그 밑에 있는 또 패키지를 부르거나, 아니면 모듈은 즉 파이썬 파일이니까요. 파일을 부르거나 할수 있고, 아니면 from 어느 패키지에서 import 해라. from import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numpy가 실제로 어떻게 임포트 되는지 한번 패스, 그러니까 파이썬 패스를 한번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봤고, 거기서 그 언더스코어 두개 init 언더스코어 점 파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numpy만 임포트해도 numpy 밑에 있는 다른 패키지들 호출되는 거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 임포트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코드를 전부 다 가져오게 되니까, 그거가 싫다고 했을 때는, 네, 그 코드를 감추고 자기 자신이 스크립트로 실행될 때만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i 옵션을 줘서, 네,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면서 바로 인터프리터 모드로 진입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내용을.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패키지 임포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그 from import, from 어떤 패키지에서 어떤
어떤 모듈을 가져와라고 할 때, 간혹가다 이제 from import 아스테리스크에서 모두 가져오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서 뭐 이거 쓰면 편하잖아요. 다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에러도 나고 막 이러니까 급해서 막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추입니다. 완전히 왜 비추인지 이유를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 패키지 안에 파일들이 뭐 10개, 20개, 20개, 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많게 되면 쭉 코드가 이어지는데, 이 코드에서 어떤 오류가 나거나 코드가 꼬여 있을 때 도대체 이 패키지 어디에서 찾아온 건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스테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듈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이제 찾기가 어렵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에디터 프로그램마다 자동 완성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 정의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할 모듈만 딱딱 가져오면 되는데, 얘는 그 패키지,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모듈을 다, py 파일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뭐,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 from import 아스테리스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 이제 점점 봉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이런 구문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